편성 되는 거 알지? 플래시 카드. 에? 에? 플래시 카드 앱에 보면 중1 클래스에 너 어? 생겼어. 오케이. 거기 보면 잘 봐봐. 여기 불규칙 동사라고 있어. 거기도 확인해 봐. 예. 96개 카드 있는데, 선생님이 1월 동안 계속 시험 칠 거니까, 10번에 걸쳐서 시험 칠 거니까, 그 안에 30문제씩 칠 거니까, 계속 익히막습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시험 10번 안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익히막습 해주세요. 한달 프로젝트야. 알겠어? 예. 자, 그렇고 수용이가 오늘은 교재 가지고 오고요. F3 다음부터 가지고 오고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화면 안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화면 안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뭔가 중중반은 다르던데. 어? 예전과 다르던데요. 뭐가 예전보다 달라요? 뭔가 시험 같은 게 많이 들어있달까. 어? 시험 같은 게 많이 들어있다고? 중1? 네. 그거 다 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 하라는 거 하면 되니까. 어쩐지 여기 불규칙 동사가 있더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My house. My house. My house. 자, 자기 집 얘기하니까 자기 집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들이 좀 나오겠지요? 뭐였지?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see의 뜻은 C의 뜻은 보다. 나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 하다 시니까 안에 위에 이거 쓰겠죠. 네. 읽어볼까요? You see. You see 누가 유가 다 see. You see의 뜻은 너가 보다. 네가 본다 이 뜻이죠. 누가 다 맞습니까? 네. 누가 네가 다 보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총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뭐 사용했어요? 비동사 두. 하다시 에, 두. 하다시 두, 하다시 두, 비동사 두가 하다시 두. 비동사. 네, 그러면 이 속에 C의 뜻이 보다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있냐? 이렇게 두가 숨어있다가 너는 보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너는 보지 않는다요? 네, 너는 안 본다 하고 싶으면 You not see. You 뭔 뜻이구나. 유나 아, C 이렇게 맞대. 배우는 아, 거죠. 그래. 오케이, 네가 본다. Ah, you see. 너는 보지 않는다. You don't see. 너는 보니? Do you see? 두가 이렇게 누가라는 말 앞으로 와서 Do you see? 하면 묻는 말이고 What의 뜻은? What's 뜻은 무엇? What? 오케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 했어요? 무엇이 무엇이란 뜻일 때 무엇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이거 무엇이니? 컵. 컵 무슨 시야? 이름씨. 오케이, 또 얘기할까요? 오케이, 후하고 무엇에 대한 대답들이 무슨 시일 수 있다? 이름씨. 오케이, 누군지 물어보면 사람 이름 가르쳐 줄 거고요. 네. 무엇인지 물어보면 물건의 이름 가르쳐 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거실 안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의 뜻이 뭐예요? 어디? 어디? 어디에? 그래서 얘는 무슨 시예요? 자, 앞제비씨. 앞제비 시 전치사다. The living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제비 씨 뒤에는.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단 말이에요? What? 무슨 씨가 온, 그냥 무슨 씨예요, 그래서. The living room. The living room. 어떤 씨? 아, 이름 이름. 씨. 또 얘기해야 돼? 아니요. 무엇, 거실, 어디, 거실에. 앞제비 씨 하는 일은 앞제비 씨 뒤에 항상 무슨 씨가 오고, 이름 씨. 이름 씨가 오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when이나 where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okay. 그래서 a sofa, a table, and sofa, table, television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오케이, okay. 소파 셀수 있어요. 있는데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 뭐 보고 할수 있어? 오케이, okay. 탁자 셀수 있고 몇 개? 한 개. TV 몇 대? 한 개. 오케이,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In the living room. living room의 뜻은 뭐다? 그 거실 안에. 그 거실 안에서, 그 거실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What do you see? What? 나는 본다, I see. 너는 보니, do you see? In the 너는 living room.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생략된 말까지 집어넣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했더니?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Hey, 그래서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on the There is a wall. picture on the wall. 그림이 있는 데가 어디지? In the 아, 리빙룸이에요? 거실에 있는 벽에 그림이 한 개가 아, 있다. 책에 거실에 있는 벽에 그림 하나 안 걸려 있던가요? 그렇구나. 저희 집에 없어요. 네가 했던 책에, 이놈 새끼야. 제가 했던 책이에요? 대열 몇 아니었죠. 가지 뜻? 대열은 두 가지 뜻이 있었고요. 뭐하고 뭐?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거기로 아무 뜻 없음. 거기, 거기에, 거기로 하고 아무 뜻 없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음. 뭘 보고 할수 있어요? 비동사. 오케이. 그러면 뭐뭐가 있다 할 때는 사실은 눈은 갑자기 왜 튀어나오니? 어우야, 카톡. There is를 쓸 수도 있고 there are 쓸 수도 있는데 왜 네. 지금은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를 해야 되나요? 누가 우리말에 누가다 해볼까요? 누가 그림이 다 있다. hey, 그러면 여기에 a picture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a picture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 이니까 여기에 있다란 표현할 때 there are가 아니고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이즈 아예 이즈 맞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벽에 그림이 두개 있으면 어떻게 There are two pictures 오. on the wall. Pictures on the wall in the living room. 다음 뭐지? 그래서 이건 뭐가 있다 표현 중1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there is 해야 되는지 there are 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벽에 그림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인이라고 묻고 싶으면요? 벽에 그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묻는 느낌이 들게 순서를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림이 벽 위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Is there a picture?
On the wall. Is there a picture on the wall? 오케이, 거실, 아, 뭐야,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묻는다? Is there a picture on the wall? Is there a picture on the wall?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ere? 여기만 읽어보세요. There is. 오케이, is there? 하니까 있니? 라고 묻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 뭐? 앞제비씨, 오케이, the wall의 the 뜻은? wall의 뜻은 그 벽.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신데? 이름씨. 이름씨인데 on the wall을 붙였더니 앞제비씨 전치사 붙였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다? Where? 어디에? on the wall 됐습니까? 앞제비씨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There is a lamp. 아, beside the sofa. In the living room. living room. Beside the sofa in the living room. 한번 묻으시겠어요? Beside the sofa.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는 소파 옆에가 되겠죠. 거실에 있는 소파 옆에 beside the sofa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는 소파 옆에 HP가요? 거실에 있는 소파 옆에 Beside the sofa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램프 몇 개가 있어? 램프 한 개. 누가? 등이 등이 다 있다. 있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a lamp는 안 만길어봤죠? 이니까 있다라는 표현할 때 사용할 be 동사는 it Is. is 됐습니까? 오케이, 소파 옆에 등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소파 옆에 등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요. Is there a lamp beside the lamp, sofa? 네, 램프 옆에 램프가 있니라고 물을 리는 없겠죠. 나 무조건 Is there a lamp beside the sofa? 소파 옆에 등이 있습니까? 있으면 Is 뭐라고 묻는다? 아니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There is Yes, a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요? No, there is beside the sofa. 아, 이치구나. 이젠트지. 아, 이젠트구나. 저게 No, 이젠트였지. there isn't a lamp beside the sofa. A lamp는 어디 갔냐? A lamp은 어디 갔냐? Yes, there is a lamp. No, there isn't a lamp. 예, 램프가 있습니다. Yes, there is a lamp. 오케이, 아니요, 램프가 없습니다. No, there isn't a lamp.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 있다 표현하고 같이 있니? 라고 묻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다음지.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Hey,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그랬더니 I see a table인가 저거? 뭐지? 식탁이란 뭐지? table. 아, 테이블이 맞구나.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 발음도 좋아졌네요.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Hey,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에 What? 대한 대답이란 말은 table, refrigerator, sink가 전부 다 무슨 시다? 이름씨 인데 탁자 셀수 있는데 몇 개? 한 개, 냉장고 셀수 있는데 몇 개? 한 개, 오케이. 그다음에 싱크대 셀수 있는데 몇 개? 한 개.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 사용할 때셀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셀수 있는데 처음 얘기했다면 앞에 얘기했던 녀석을 다시 얘기할 때는 더 말고 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던 거야? What do you see in the 리빙룸이라고 할 뻔했네. 키친. What is in the kitchen?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 나 떨리는 줄 알았네.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아까 전에 식탁이 보인다 할 때는 I see the table이었어. I see a table이었어. I see a table. 근데 이번에는 어가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왜 그렇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그 식탁 위에 있으니까. 그 식탁 위에 있으니까. 그냥 식탁이 됐어. 특별한 식탁이 됐어. 특별한 식탁. 됐습니까? 오케이. 꽃병이 몇 개가 있어? 한 개. 어, vase.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 그 말은 vase가 무슨 씨란 말이야? vase가 이름 씨. 만약에 식탁 위에 꽃병이 여섯 개가 있다면 there are six vases on the table. Six vases on the table.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에?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네. 를 영어로 말해보라고요.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On the table in the kitchen. On the table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On the table in the kitchen. Okay. On the table in the kitchen. 어떤 식탁? 부엌에 있는 식탁. 부엌에 있는 식탁? On the table in the 아니에요? 부엌에 있는 식탁. 아, 부엌에 있는 식탁. 어. The table in the kitchen. 아. 부엌에 있는 식탁. The table in the kitchen. The table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어떤 시 길어지면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어디로 간다? 뒤. 뒤로 가야 돼요. 예. 됐습니까? 부엌에 있는 식탁? 부엌에 있는 식탁. 부엌에 있는 식탁? 아. The table.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On the table in the kitchen. On 무슨 씨? On은 앞제비 씨. In 무슨 씨? 앞제비 씨. 오케이. 이와 같이 앞제비 씨가 하는 일 두 가지. 무슨 씨 덩어리를 만들거나 어떤 씨 덩어리. 덩어리를 만들거나 또는 어디 Where? 언제 같은 질문에 대한 네. 대답으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오케이. 식탁 위에 꽃병이 있니? 식탁 위에 꽃병이 있니요? 응. Is there a vase on the table? Is there a vase on the table?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식탁 위에 꽃병이 있다면 Yes, there is. Yes, there is. 뒤에 생겼던 말. Yes, there is. 뭐지? Is there a vase on the table? Yes, there is. 있다고 했으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하면 되나? Yes, there is. Vase. 어? Vase, a vase. Vase. 없으면? No, there isn't a vase. Vase on the table. 그래서 간단하게 yes there is 또는 no there isn't 라고 있다 yes there 그래 있다 yes there is 아니 없다 no there is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속했어. There is a refrigerator. 잠시만. 아, 저게 beside구나. Beside the sink. 저게 in the kitchen. 네, 그래서 부엌에 있는 싱크대? 부엌에 있는 싱크대요. 어, 부엌에 있는 싱크대? 싱크대. 부엌에 있는 싱크대? 옆에까지 안 붙이죠? 어. 아, 예. Beside the, 옆에까지 안 붙인다 그랬으니까 the sink. In the kitchen. The sink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싱크대. The sink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왜 뒤로 가 있다? 무슨 시동어인데 왜 뒤로 가 있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냉장고 몇 대가 있으니까? 한 대가 있으니까 refrigerator. 무슨 시인데? 이름 씨 이름 씨인데 지금 이 글에서 몇 번째 등장했다? 첫 번째 등장했고 하필이면 몇 개다? 한 그래서 개 이거 쓰는 거고 안만 길어봤자. 잇 예, 요즘 보면 뭐 김치냉장고도 있고 해서 뭐 냉장고 두대 있는 경우들도 있죠. 에 그렇죠. 저희 집이 그래요. 냉장고가 싱크대 옆에 두대 있으면 There are two refrigerator beside 아 the refrigerator 주주주주 beside the sink. sink 아 지를 안 붙였네. 에이, 그래서 너 싱크대 옆에 냉장고가 있니? 있니요? Is there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있으면 Yes, there is. 붙여 뒤에. Yes, there There is is refrigerator. a 맞다.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없으면 No, there isn't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in the kitchen. 뭐지?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볼수 있는 것들 셀 화장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한 개고 처음 얘기하면 뭐가 붙어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다시 얘기하면. 더. 오케이. I see a mirror, a backpack. 뭐지? 베스트 톱. 아, 백톱. 베스트 톱. 베스트 톱. 백톱 TH 쓰니까 혀를 살짝 물어야지. Bath, top, TUB, top, bath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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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 bathtop. 톱 계속. 세면대? 토일렛 아니 토요일에 내가 얼굴 토일렛이 아닌데 씻어? 잠시만 토요일에서 얼굴 씻은. 와우. 와, TV에 뭐지? 나오겠대요. 와, 세상에 뭐지? 이름이. A 뭐지? sink. 아, 싱크구나. 싱크가 세면대였어? 싱크는 부엌에 싱크대 있는 아니야? 개수대하고 싱크대하고 원리는 똑같이 물 나오고 물 내려가고. And a toilet. 아, in the bathroom. 네, 그래서 이거 듣고 싶어? What? 네? What do What you do you see see? in the bedroom? 오케이. 뭐 living room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kind of 그랬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응? 네? 거실에서 뭘 보냐고 What 물어봤어? do you see in the bedroom? 했더니, I see a mirror. 백톱. 베스트 톱. 백톱. 어쨌든 아, a sink and a toilet. 아, in the bedroom. 예, 이제 왜 추가적으로 뭐야,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 뭐가 있다 할 차례입니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On the wall. In the bedroom이겠지? 그래서 화장실의 벽? 에? 화장실의 벽? 화장실의 벽이요? 화장실의 벽. 화장실의 벽? The wall. The wall. In the bedroom. 예, 말하기 쉬운 다 준비됐어요. 클래스 카드는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벽에 거울이 있니? 저의 거울이 있나요? 있니요? Is there a mirror on the wall? 벽에 거울이 없다. No, there isn't a mirro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책상, a desk, a desk, and a closet in the 잠시만, 저기가 베드룸이구나. In the bedroom. 오케이, 이제 듣고 싶어.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침실에 있는 침대. 침실에 있는 침대. 침대. The bed in the 침실. In the bedroom. The bed in the bedroom. The bed in the bedroom. The bed in the bedroom. 침실에 있는 침대 위에. On the bedroom, on the bed, in the bedroom, On the bed in the bedroom. On the bed in the bedroom. on the bed in the bedroom, 오케이. 침실에 있는 침대 밑에. 침대에 있는 침대 밑에요. 아래가 뭐였지?침실에 있는 침실 밑, 침대 밑에. under the bed. In the bedroom. Under the bed in the bedroom. Under the bed in the bedroom. 오케이. 침대 위에 베개가 있니? 침대 위에 베개가 있니요? 네. Is there a pillow on the bed? 오케이. 그래, 있다. Yes, there is pillow. A pillow. 아니, 베개가 네. 없다. 없다요?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 그건 해고 그래. No, there isn't. A pillow. No, there isn't a pillow. 와, 마지막이다. 오케이. 네, 계속해서. There is a closet 맞구나. 그래,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베드룸이겠지. In the bedroom. 그러니까 그래서 침실에 있는 책상. 침실에 있는 책상. 침실에 있는 책상. 저거 앞에 가면 되지. The desk in the bedroom. 오케이. 청룡이 지금까지 아주 선생님이 하는 거 열심히 잘 따라와서 지금 그래도 한 5학년 이상은 되는 거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네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충분히 네 학년 거다 마치고. 청룡이 내가 봤을 때는 학습 능력도 좋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중학교 가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에이. 알겠습니까?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보세요. 나 아직 중학교 거 하려면 멀지 않는데. 빨리 해야 돼, 너 어쩔 수가 없어.